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주일 송수하지요, 십일조 착실하게 드리지요, 기도 생활 많이 하지요, 교회 봉사 많이 하지요, 전도 생활 많이 하지요, 구제 많이 하지요, 복 받을 일은 있는 대로 다 하는데 왜 가난의 연속일까? 같은 구역 가운데서도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아무개는 인간적으로 복 못 받을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저렇게 여러 십년 동안 가난의 연속일까?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의 아무개가 참 복 못 받을 구석은 없는데 왜 저렇게 가난의 연속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하기를 당신 보기에 잘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낙제다. 백보양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낙제라고 합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낙제라고 볼 수 없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당하는 이상의 고난을 당한 기록을 저번에 말씀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떠한가? 여기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앙하기 전에 인간적인 책임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인간적인 책임. 인간적인 가운데 첫째 번 책임은 뭐인 거 아니? 게으르고 부지런한 문입니다. 그 이상하게 아무리 신앙적으로는 훌륭한 분인데 참 신앙이 훌륭하면 그렇다고 할 수가 없을 터인데 인간적으로 게으른 분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여러분의 교재 가운데 잠언에서 게으른 자가 받는 가난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다 통원해 놨습니다. 잠언 가운데 게으른 자는 가난해진다 그런 구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집에 가보시고 그 다음에 가난하면은 게으르면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한술도 떠서 잠언 10장 15절 보십시다. 잠언 10장 15절 가난 정도가 아닙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폐망이니라. 저는 미안합니다. 이 개역성경이기 때문에 예, 가난한 자의 가난한 자는 폐망한다고 했어요. 예, 뭐 가난한 정도 아니라 폐망하고 한술도 떠서 잠언 21장 25절 잠언 21장 25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의 종력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 그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종력이 그를 맞습니다. 게으른 자의 종력이 그를 죽인다고 해서요. 하니까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뿐 아니라 아예 폐망하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게으르고 가난한 인간적으로 이거 한번 책임을
따져봐야 됩니다. 저분은 50년 목회하면서 부자치고 게으른 사람 못 봤습니다. 그 뭐 누가 뭐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50년 목회하면서 가만 보니까 부자로 사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못 봐서요. 부자들이 다 부지런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저 충청도 만리포에 그 교회 집회를 갔댔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야 지독합니다. 저도 농촌 생활 잘하는데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밥 먹기 전에 산에 가서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와요. 야, 나도 농촌 생활 잘 알지만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 먹기 전에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해가지고 와서 아침을 먹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부지런하면은 잘 산다는 그 모범을 보여준다고. 아무리 시골에 살지만은 글쎄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밥 먹기 전에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먼저 해가지고 오는 그 정도의 부지런하니 그 잘 삽디다. 인간적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른 거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둘째로 잠언 21장 17절 잠언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한다. 이거는 게으른 문제와 좀 다르고 연락을 좋아한다는 건 졸제가 없습니다. 졸제가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술만 마시고 졸제가 없어요. 이 졸제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저 중남미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과테말라 한인교회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에 가면서 저를 보고 1년 동안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은퇴 목사로서는 흔하지 않게 제가 2003년도에 과테말라 한인교회 가서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 과테말라라는 나라는 그 원주민인데 임금이 쌉니다. 과테말라에 우리 한인들이 한 5-6천 명 사시는데요. 거의 99%가 봉제업을 합니다. 이 옷을 만들어서 미국에 그 수출을 해요. 한데 원단은 한국에서 옵디다. 근데 과테말라에서 왜 봉제 사업이 많이 하는 거 아니? 임금이 쌉니다. 임금이 싸요. 그 원주민들 그 이제 원만 노동자들 제가 있을 때에 한 달에 700불 정도 주었습니다. 임금이 싸요. 그래서 거기에 만든 옷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공장장은 5,000불을 받습니다. 하니까 거의 몇 배입니까? 그 뭐 원주민들 노동자는 700불 받는데 공장장은 5,000불을 받아요. 근데 그 공장장이 대개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데 그 미안한 말씀인데 그 어느 공장장에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무슨 별명인고 하니 6개월짜리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 6개월짜리인고 하니 이 사람은 다른 난 공장에 공장장으로 갔다가 6개월 있다가는 쫓겨나고
또 6개월 있다간 쫓겨나고 그래 6개월짜리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어요. 그 남편도 남편이지만은 그 부인은 또 새로운 공장의 공장장으로 가면은 첫 월급도 타기 전에 새 집을 있던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띠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요? 아니, 새로운 공장장으로 가가지고 첫 월급도 타기 전에 공장장으로 갔다고 큰 집부터 먼저 옮기고 봐요. 이런 건 좀 절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거, 이 절제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될 문제고, 셋째로 돈을 벌고 못 버는 데는 지혜가 있고 없고 이게 영향이 큽니다. 참 그 돈 버는 분들 지혜가 있어요. 정주영 씨가 서울대 경제학을 나왔습니까? 서울대 경영학을 나왔습니까? 예? 강원도에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인데 그 정주영 씨에 대한 일화가 많지요. 그 저 지혜, 예? 그건 보면 참 그 놀라운 그 현대 조선업을 조선을 차리려고 외국의 은행에 융자 받으러 가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조선업 조선 공장 차린다고 돈을 빌려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데 그 여러분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그 정주영 씨가 그 은행장 만나기 전에 그 주머니에서 50원짜리 동전 가지고 나가서 그런 거 보면은 그 비상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고 못 버는 데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이북에서는 되지도 못할 일을 꿈꾸는 계획을 꾸는 사람을 뭐라고 하니? 꿩이 매잡아 먹을 계획을 꾸민다 그런 말을 합니다. 꿩이 매를 잡아 먹겠습니까? 꿩이 어떻게 매를 잡아 먹습니까? 그건 당치도 않아요. 한데 되지도 못할 일을 꿈꾸는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되지도 못할 일을 계획 꾸미는 걸 보고 꿩이 매잡아 먹을 생각을 한다. 꿩이 매잡아 먹을 생각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겠어? 그거 안 되지요. 우리가 돈을 벌고 못 버는 때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전도서 10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지요. 전도서 10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딘 초련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도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뭐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도 말씀하기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가만 보면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 지혜가 보통 아니띠다. 그 지혜가 보통 아니에요. 또 반면에 어떠한 분이 새로운 사업한다고 와서 개업예배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사업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 제가 보기에도 저거이 되겠나 안 될상 싶은데 사업을 해요. 미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달 하다가 문 닫더군요. 그 저는 사업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도 그 될 것 같지 않은데 일을 시작하거든요. 이 사업의 성공하고 실패는
지혜가 필요해요. 넷째로 결과를 보기 전에 내 속단하지 말자 그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아서요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기 못 낳은 부모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늙음하게 세례 요한이를 낳았습니다. 하니까 결과를 보기 전에는 속단하지 말자 그겁니다. 먼저 인간적으로 이 네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 따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게으른가, 얼마나 절제하고 못하는가, 얼마나 지혜가, 미안합니다, 전 지혜가 없어요. 제 얼굴 보십시오. 지혜가 이렇게 생겼어? 예. 난 장사하고는 다물사. 전 장사는 못해요. 예. 난 장사 못하고 오늘 책상에 앉아 성경이나 보고 이거 해야지. 저 장사는 못합니다. 내 지혜가 없으니까. 예.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끝까지 결과를 보기 전에는 미리 속단하지 말자 그겁니다. 그런데 자, 신앙도 좋다, 인간적으로도 부지런하다, 인간적으로도 절제한다, 인간적으로도 지혜도 있다, 그런데 왜 가난의 연속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도 좋다, 인간적으로도 부지런합니다, 절제합니다, 지혜 있습니다, 완벽한데 왜 가난의 연속인가? 제가 보기로는 우리 성경 가운데 복에 대해서 두 가지 면으로 갈라 말씀합디다. 우선은 영적인 복이요, 여기 대해서 물질적인 복을 말했고, 아무래도 이거는 1차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2차적이고 영적인 복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는 예외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존목이 어린아이여, 존목이에게 있어서 복이라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존목이 50평짜리 아파트요. 예? 50평짜리 아파트. 존목이에게 있어서 복이라면 무엇이 제일 복이겠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질문입니까? 존목이에 있어서 절대 복인 복은 누굽니까? 엄마 품입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품이요. 존목이에게 있어서 엄마 품에 앉아있는 그 시간은 절대적인 축복의 시간입니다. 요사이는 그걸 안 하지만 옛날에는 아기 업을 때에 포대기로 아기를 업었습니다. 그 포대기란 말이 절대적인 그 표준 말입니다. 포대기. 그 포대기로 아기를 업었는데 옛날에는 그 포대기가 그 집에 빈부를 나타내는 상징이 됐습니다. 포대기가. 부잣집의 포대기는 꼽대기가 명주입니다. 명주. 솜은 하얀 햇솜입니다. 여러분, 그 명주가요, 종이장 같이 얇지만은 바람 막는 데는 최
최고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명주를 뚫지 못하더군요. 나 그 명주 옷을 입어봤는데 야, 명주가 그 묘한 물건이에요. 아무리 폭풍이라도 명주는 뚫질 못합니다. 또 햇솜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가볍고 따뜻하고 부잣집에는 꼭 그 꼽대기가 명주 꼽대기의 햇솜입니다. 가난한 집에는 5대 명주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무명 꼽대기. 무명 꼽대기도 뭐 온전한가요? 먼저 아이 없다가 다시 빨아가지고 여기저기 구멍 뚫어진 거 그걸 예? 여기저기 기워가지고 예? 기워가지고 꼽대기가 그런 무명 꼽대기고 솜도 햇솜이 있나요? 돈이 있어야지요. 묵은 솜. 아이고 묵은 솜은요 색깔도 새까맣고 왜 이렇게 또 무거운지 묵은 솜이 바람은 못 막습니다. 그 묵은 솜 바람 못 막아요. 어떡합니까? 가난하니까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 같은 무명 껍데기에 묵은 솜 해고 그럴 수밖에요. 하니까 그 전목이의 포대기를 보면은 그 집이 얼마나 부한가 가난한가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대기가 어린아이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까?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까? 아니지요. 예? 상대적으로야 좋지요. 예? 안 할 말로 아무리 명주 꼽대기에 햇솜 옷에 옷혀 있다 할지라도 참 미안합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고 나를 낳아준 엄마는 세상 뜨고 새 엄마가 와서 명주 꼽대기와 햇솜 가진 포대기를 날 업었습니다. 복입니까? 복입니까? 아무리 명주 꼽대기요 흰솜 햇솜이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엄마에게 업혀 있지 않는 한 그건 상대적으로야 좋지요. 명주 꼽대기요 햇솜 상대적으로는 좋지만은 절대적인 복은 아닙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서 절대적인 복이라면은 나를 낳아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빠는 그 시간이 절대적인 복입니다. 그건 절대적이에요. 다른 거 다 나빠도 예? 뭐 입을 저 뭡니까 포대기 꼽대기가 예? 도둑도둑 기운 무명 꼽대기요 예? 묵은 섬이랄지라도 나를 낳아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그 시간은 제일 복된 시간입니다. 안 할 말로 어머니가 감옥에 갇혔다고 합시다. 다행히 교도소 소장이 인심이 후해서 저거 젊은 여자가 전모기를 떼놓고 감옥에 있으니 안 됐구만. 그래 그 전모기를 데려다가 감옥에 있는 어머니 품에 안겨줬다고 합시다. 환경은 감옥입니다. 환경은 감옥입니다. 전목이에도 감옥입니까? 전목이는 감옥이고 그건 몰라요. 환경은 감옥이라도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빠는 그 시간은 나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감옥이 상관없어요. 감옥 할아버지라도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빠는 그 시간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포대기 정도가 아니에요. 환경은 감옥이지만은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빠는 그 시간 어린애에게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예. 하니까 전목이에게 있어서 제일 복된 시간은 나를 낳아주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전목이에게 절대적인 복입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 품에 안기고 또 꼽대기에 명주 꼽대기 해섭이라 그건 상대적으로 좋지요. 상대적으로 하나 상대적으로 아무리 나빠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겨서 조절받은 그 시간 내게 복된 시간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복된 일이 뭡니까? 시편 73편 28절 보십시다. 시편 73편 28절 거기에는 무엇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에게 있어서 복된 일은 무슨 복이 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존먹이에서 존먹이에 있어서 제일 복이 누구라고요? 엄마 품속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에게 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존먹이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입니까? 엄마 품이요. 인생에 있어서 복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내게 복입니다. 8절과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서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겁다. 인생에 있어 가장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니까 내가 즐거웠다는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뭐요? 기쁨을 양적으로 말해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 양적으로는 충만합니다. 80%가 아니에요. 70%가 아닙니다. 충만합니다. 충만한데 5년 동안만 충만합니까?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몇 년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주의 앞에는 양적으로 말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존먹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한 양쪽으로는 충만한 기쁨이지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한 영원한 즐거움이죠. 감옥에 갇혀도 내가 엄마 품에 있는 한 거기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존먹이 있어서 엄마 품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때에
양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물질적인 축복이 된 건 아무래도 2차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아무래도 상대적이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예. 하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치 전목이가 엄마 품에 있는 동안 감옥이라 할지라도 기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할 때에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걸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받는 겁니다. 반면에 호세아 9장 12절 호세아 9장 12절 보십시다. 호세아 9장 12절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조희를 떠나는 때에는 조희에게 뭐가 미친다고요? 화가 미치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때는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날입니다. 가령 내가 축복받아서 물질적으로 뭐 몇천억이 아니다 뭐 30조가 있다 합시다. 물질적으로 30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날에는 내가 화가 있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부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부자였어요. 그 할 수밖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41절 또 앤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하나님을 떠나는 때에는 그는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인생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떠나는 날에는 우리에게 화가 미치고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아무리 부자지만은 하나님 떠나니 저주받을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한다, 십일조 한다,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사람에게는 꼭 영적 복을 주시고 절대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복이가 바울입니다. 바울. 자, 지난번에는 말씀한 대로 바울처럼 100점 맞게 신앙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바울은 이거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만큼 이 복을 최고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 저는 참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요. 고린도 후서 7장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몇 가지 환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모든 환란이라 그 이상합니다. 환란이라는 거는 한 가지만도 괴로운데 이놈의 환란이 오기 시작하면은 연거푸와요. 네? 모양으로 말하면 동그라미 환란, 세목골 환란, 네목골 환란, 오각형 환란. 색깔로 말하면 빨간 환란, 까만 환란, 파란 환란. 이거 뭐 환란이 오면 연거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화 뭡니까 저 화 불행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불단행. 화라는 거는 하나만 오지 않는다. 오기 시작하면 연거푸와요. 이 우리 경험 때문에 그런 단어는 화불단행이라. 화는 혼자 오지 않는다. 올 때는 막 겹쳐옵니다. 자, 이게 남편은 직장에서 나왔다. 큰아들은 대학에서 떨어졌다. 난 또 유방암이 걸렸다. 자, 이게 화가 올 때는 연거푸 옵니다. 바울은 많은 환란, 바울에게 환란이 막 왔어요. 바울에게 이거는 많은 환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믿음으로 산 바울에게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 겁니다. 많은 환란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바울은 이거를 최고로 받았지요. 바울은 이건 못 받았지만은 이건 최고로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니아에도 환난이 한두 가지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이 와서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극도로 가난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마게도니아 지방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고 또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자기 몸을 주님께 바친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못 받아서요. 하나,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넘치는 기쁨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 몸을 바친 몸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여기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이지만은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따라서 이게 절대적이에요. 여기에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이라 제게는 이 말씀이 딱 옵니다. 환난과 가난 이건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 있을 때에 6.25 사변 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라면은 공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뭐 적당히 하는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을 참으로 하려면은 주일 성수해야 되거든요. 주일 성수는 일주일에만 갔다 와가지고 그다음에는 뭐 아무나 하고 거의 주일 성수 아닙니다. 하루 종일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하려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직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북한 정부에서 모든 직장에게 지령을 내리기를 모든 직장에서는 매주일 10시에서 12시까지 정식 출근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독보회라는 걸 가집니다. 그 독보회라는 건 공산당만 쓰는 그 전용어인데 책을 읽는다, 독서한다, 읽는다는 독자하고 보고한다는 보자, 그 독보회라고 합니다. 읽어서 보고한다. 그게 무슨 말이니? 그건 공산당만 쓰는 단어예요. 그 독보회가 뭐인 거 아니? 직장에서 몇 달 전에 하나 이렇게 그 책임을 맡깁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요사이 돌아가는 그 시사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신문을 읽는 대로 다 읽고 그 잡지 다 읽고 그래서 요사이 돌아가는 시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읽은 논문을 가지고 와서 2시간 동안에 보고를 합니다. 2시간 동안 그걸 독보회라고 그래요. 그럼 요사이 같으면은 뭐 4.13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방법 뭐 새누리당은 이렇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한다. 뭐 국민의당은 이렇게 한다. 그 뭐 그 시사 문제 그걸 쭉 읽어 가지고 보고해요. 매 모든 직장에서는 매주일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정상 출근해 가지고 독보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직장에서 나가야 돼요. 주의를 제대로 지키려는 사람이 어떻게 거길 나갈 수 있습니까? 에? 독보회라고 이름은 아름답지만은 간접적인 기독교 핍박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공직을 가질 수 없어요. 그 희생자가 바로 접니다. 에? 공직을 못 가집니다. 그러니 가난해질 수밖에요. 그럼 장사하지. 장사 잘하라고. 이북에서는 우리 지방에는 그 오일장 거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북에서는 공산당 선거 말하기를 뭐 일일장 이장 할 것 없지. 우리 이북에서는 장날을 전국으로 통일한다. 어느 날 매주일날 같은 날 장날 봐라. 주일날 장사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핍박을 하니 내가 직장에 갈 수 없지요? 장사 못하지요? 생활이 가난해질 수밖에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오니 그들의 생활은 극도로 가난해서요. 이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 이거는 절대적으로 줍니다. 바울이 그랬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서 좋을 사람에게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어서 좋을 사람에게는 안 주시기도 하고 이게 상대적입니다. 바울은 이걸 하나도 안 줘서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받았다면은 후세 목회자가 맥이 풀려서 일을 못합니다. 야, 바울은 이거 없었길래 우리 목사들이 고생하다가 나는 언제나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나보다 못해서 이거 못 받았나? 나보다 몇십 배 잘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걸 안 줬어요. 왜? 바울에게 이걸 주면은 후세 목사들이 맥플레스 목사를 못해요. 바울이 이거 없었으니까 우리도 용지를 얻어요. 하나님의 뜻이 깊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걸 주셔서 도움이 될 사람에게는 그래도 상대적이에요. 안 주시는 것이 좋을 사람에게는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기쁨이 충만한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제
해답입니다. 이게 내가 저도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의 고민을 하다가 가만 성경 보니까 성경이 이거를 말했더군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거는 예외가 없이 줍니다.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하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셔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안 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걸 말했습니다. 또 이것도 주시면은 좋고요. 뭐 나쁘지 않고. 한데 다시 말하자면은 바울에게 이거 안 줬기 때문에 우리 후세자가 목회하지요. 바울이 이거 줬다면 우리 맥플레서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셔서 바울에게 이걸 안 주신 겁니다. 그저 뭐 완전한 해열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내가 성경 보다가 이걸 깨닫고 하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예? 복받아 보려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바치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전도하고 구제 많이 하는데 왜 가난의 연속인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는 이거 안 주시는 것이 내게 유익하겠길래 안 주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게는 물질적이요 이차적이요 상대적인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유익하길래 안 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충만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1차적인 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절대적인 복은 예외가 없이 주시나니 우리는 이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2차적인 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